오늘 먹방은 그 맥도날드 한정판이죠? 네. 어, 퀵뷰 구해 오셨네요. 맥도날드 한정판이죠. 그195 레드 어니언 그리고 195 더블 베이 그 스모키 195 파이어하고 스모키를 네, 제가 비교 먹방을 해보려고 해요. 덕분에 저 태어나서 햄버거 세트 한 번에 두개 먹은 게 오늘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아, 퀵뷰 갖고 계시면 그죠? 그 들어올 때 광고 없이 본방 바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퀵뷰 쓰시면 아무리 그 시청자가 많은 방을 가도 중계방으로 안 밀려나요. 밀려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도서관님 방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중계방으로 밀려날 때가 있어. 퀵뷰가 없어서. 아,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 그 플레이어 TV로 볼, 그 PC로 볼 때는 가급 웬만하면 본방 들어가지더라고요. 사실 이 맥도날드 그 이제 파이어하고 스모키하고 그 얼마 전까지 그 맥도날드에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대도서관님 부부하고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하고 같이 이거를 먹는데 되게 맛있게 드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 올라온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맥도날드에서 그러면 이 시청자들한테 이두 가지 맛 중에 뭘 먹고 싶은지 투표를 붙였어요. 투표를 붙여서 그 선택된 메뉴 쪽으로 3,000장을 쿠폰을 뿌렸어. 근데 제가 그거를 응모를 못했어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기한이 지나서 응모를 못하는 바람에 아 이거 어떻게든 근데 먹어보기는 해야 될것 같았어. 왜냐면 저는 그 하나가 응모가 당첨이 되면 다른 한 세트를 같이 사서 먹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트 메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맥도날드를 지나는데 이195 파이어하고 스모키 세트를 그 뭐냐 새벽 그러니까 아침 시간대를 제외하고 계속 그 맥런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렀죠. 하나당 그 맥런치 세트 가격이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합해서 12,000원으로 세트. 지금 콜라하고 프렌치 프라이도 두 세트예요. 두 세트를 했고, 그래서,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햄버거를 까기로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7,500원인가가 세트 가격인데, 지금 맥런치 이벤트 해가지고, 세트 하나당 6,000원. 세트 하나당 6,000원으로. 그래서 저는 비교 먹방을 위해서 두 세트를 샀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다 먹을 거라는 거. 자, 이쪽을 제가 파이어 세트를 놓을게요. 파이어 세트를 놓고 이쪽에 스모키를 놓을게요. 지금 제가 방제했다가 195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이유가 그 숫자로 195를 쓰면 방제가 안 써져요. 왠지 아시죠? 그 숫자에 19가 들어간다고 방제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5그
한글로 썼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되려나? 배치하기도 힘들어. 배치하기도 힘들고, 에. 근데 아마 팬클럽 가입하시면 그 퀵뷰 없어도 아마 팬방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방송이 중계방이 없으니까 그 딱히 중계방을 관여할 일은 없는데 대부분 BJ분들이 중계방은 채팅을 얼리세요. 네. 그래서 억울하면 본방 들어오라고. 자, 이제 개봉. 박두. 보일라나? 아이고, 이거를 얼따 좀 넣어놔야 되겠다. 이것도 눌러. 빼서 종이백에다 넣어야지.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버거 세터를 한 번에 두 개를 한 번에 태어나서 먹어보는 걸로 하겠어요. 일단은 보이는 거 사진부터 찍어야 되겠다. 어느 쪽이 각도가 잘 나오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아, 끌려요? 뭐냐? 일단은 이19 파이어버거는요. 아니, 지금 다 삐져나왔어. 여기 밑에 그 칠리 소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 레드 어니언, 그 빨간 양파가 있어. 좀 튀어나온 쪽부터 먹을게요. 죄송해요. 괜찮아, 밑에 딱 종이 깔았어요, 휴지. 이게 맛이, 야, 칼로리 폭발이겠다. 안 그래도 이게 칼로리가 좀 엄청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 어저께 그 할머니 제사라 어제 여수 갔다 왔거든요. 여수에서 그 제사 음식 먹고 왔어요. 제사 음식 먹고 왔는데 지금 그리고 다음날 밤에 지금 이거 또 먹는 거야. 제사는 밤에 지내잖아요. 제사 밤에 지내니까 밤에 또 야식이잖아.
채팅방에서 이분 어디 불편하신 분? 아니요, 나 그런 거 없는데. 지금 불편하다면 자꾸 건더기 쏟아져 나와요. 너무 푸짐해가지고. 채팅방에서 조명이 은근해서 좋아요. 은은해서 좋아. 사실 요 등이 그 하얗게 밝은 등이 아니고 약간 좀 어디 같다고 해야 되지? 그 카페 등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오 벽이 흰 벽인데 좀 그래. 좀흰 벽인데 하얗게 안 보여. 채팅방에서 맛 어떤가요? 비싸던데. 아, 지금 제가 이 맥도날드 이벤트가요. 그한 세트당 6,000원에 살수 있어요. 그 맥런치 가격을 하루 종일 적용을 시켜줘요. 밤에도 적용을 시켜줘서 맥런치 가격으로 살수 있고요. 그 일단 파이어 맛은 그 칠리 향이 씹고 나면 좀 뭐냐 조금 입안이 얼얼해. 매운 향이 좀 얼얼하게 막 돌아가지고 뭐 해장버거 먹는 줄 알았어요. 해장버거 먹는 것 같아. 거기에다 이 토마토 베이컨 뭐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레드 어니언이 있어가지고 양파를 그냥 통으로 썰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매운맛을 더해주는 것 같아. 아, 사 먹어보려고 했는데 매운가 보다 포기. 양파가 아삭아삭하다. 다 흘려. 너무 재료가 푸짐하면 이래요.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콜라로 목을 축인 다음에 제가 세트를 두 개를 주문해가지고 콜라도 두 컵이에요. 다 마실 거야. 콜라로 입맛을 리셋을 시킨 다음에 이제 스모키를 먹어볼 거예요. 스모키는요, 베이컨이 더블이야. 응. 베이컨이 더블? 네, 즐겨찾기 감사드리고, 네,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 뭐 양배추가 쏟아져. 여기 베이컨이 여기 다 튀어나와 있어요. 더블 베이컨 소스이고요. 그리고 이 스모키에는 이제 바베큐 소스가 들어가요. 어우, 뭐다 떨어져.
채팅방에서 이 시간에 햄버거 세트 두개살 걱정 안 하시나 보네요 하는데, 저는 일단 살 걱정보다는 체력을 좀 보강을 해야 돼서 먹어야 되고, 심지어 지금 제가 어제 할머니 제사 음식을 어제 먹고 오늘 또 이걸 먹고 있는 거야. 자꾸 떨어지네. 자꾸 막 재료가 삐져나와.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제 입맛에는 스모키인 것 같아요. 제 입맛은 스모키. 그러니까 파이어는 조금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좋을 것 같고, 뭐냐, 좀 해장하고 싶을 때. 그리고 스모키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을 때,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 한입 먹고 싶어요. 자, 이걸로. 막 근데 패티 소스가 막 삐져나와. 너무 푸짐하게 넣어가지고. 막 삐져나와요. 이거. 토마토 한 개가 통째로 삐져나와. 야채들 삐져나온 거를 따로 먹어야 되겠어. 그것만으로도 반찬.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이 큼직한 게다 삐져나왔어.
이게 먹방하면서 콜라는 되게 두고두고 마시게 생겼어요. 이게 햄버거를 맥도날드는 그 주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 패티를 올리고 그 야채들 올리고 막 재료들을 그때 막 올려요. 근데 막 급하게 올리니까 나중에 그 아까 그 종이 그틀 있었잖아요. 그게 있는 이유가 그막 개봉하면 삐져나와. 그래가지고 그 삐져나오는 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삐져나오는 게 아까워. 여기도 몸에 좋은 야채들 다 집어넣으면 뭐해?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이쯤에서 다시 이제 파이어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스모키 맛이 막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모키를 좀한 번에 많이 먹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칼로리는 아마 스모키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매운 게 칼로리가 좀더 적게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매운 거를 잘은 못 먹어요. 잘은 못 먹는데 그래도 또 마음에 들면 먹어. 입에서는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래 195 버거에 기본 그 드레싱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그 소스들도. 그러니까 195 본연의 맛은 다 살려놓고 맛을 첨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9의 기본에 들어갔던 재료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자 스모키도 이제 마저 먹어볼 거야. 어우 슬슬 배가 불러오려고 하는데 이거를 아마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하고는 이 이벤트를 했을 때 일단 대도님이 파이어를 드셨고 윤댕님이 스모키를 드셨어요. 근데 이제 칠리 소스보다는 저는 조금 그냥 그런 바베큐 소스 막 그런 게 조금 더 맛이 원래 좀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파이어에는 이제 그 빨간 양파, 레드 어니언이 들어갔고 그 스모키에는 베이컨을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버거의 두께는 파이어가 조금 더 두꺼워요. 양파가 올라가서. 근데 이제 넓이 면적 이런 건 스모키가 좀더 좋아요. 베이컨을 아예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깔았어. 베이컨을. 그리고 이게 아마 레드 어니언 그리고 요 베이컨 토핑 막 이런 게 여러분들 혹시 그 맥도날드에서 아직은 일부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시그니처 버거 드셔보셨나요? 아마 거기에 레드 어니언이 토핑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선택하면. 근데 저는 아직 그 시그니처를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시그니처는 아마 지금은 제가 먹방을 시그니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그니처 버거는 이19그 세트 가격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기본이 7,000원대인 걸로 알아요. 시그니처는. 그리고 그게 세트면 모르겠는데 단품이 7,000원대면 좀 부담이 좀 크죠. 네, 어서 오세요. 일단 그래서 버거는 두 종류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고 한번 요 칠리 소스를 한번 포테이토 발라봐야지. 약간 톡 속에 매운맛이 있네. 그리고
제가 버거 세트 두 개를 일단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에 먹어봤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견한 점은 제 위의 용량이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것. 일단 이거를 하나 모으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버거는 일단 두 개를 제가 다 먹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 포테이토는 좀 토크를 하면서 먹기로 할게요. 왜냐면 좀 정리를 좀 해야 돼. 여기를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돼 가지고 정리하면서 포테이토를 먹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버거의 감튀 한 번에 두 세트 다 먹고 지금 되게 여유롭게 음료수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먹어본 결과 두 세트 모두 이 한정판으로만 판매하기는 조금 안타까운 버거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운 것보다는 좀그 고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파이어보다는 스모키가 조금 더 좋았어요. 파이어보다는 스모키가 좀더 좋았고, 근데 이제 파이어가 화끈한 맛을 제대로 살려준 것 같아요. 스모키도 그런 약간 매콤 달콤한 바베큐 소스? 그러니까 뭐 양념치킨 먹는 그런 기분이었어. 어쨌든 저는 어이 또배 나와. 코가 많이 막히셨네요. 저 만성비염이에요. 근데 이 만성이 어릴 때는 별로 안 심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한테 좀 괴롭힘 당하고 그럴 때, 외상을 당해가지고, 코뼈가 좀 그때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코가 더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 냄새를 솔직히 잘은 못 맡아요. 물론, 카레 향은 맞죠. 카레 향은 많이 맞죠. 수술 받으셔야죠, 그럼. 예, 저 성형하라고요? 예. 성형수술 뭐 싸게 해주는 데 있으면 해야지. 비염 때문에 수술 받았다고? 근데 그거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그건. 어쨌든 오늘 되게 지금 푸짐하게 먹었어. 아, 배불러.